박의 420 강의실이다. 아, 우리 창이었지? 왜 내가 육육방아 강의실 더 빌린 거 없는데? 420은 의료공학과 거라 아마 민규가 얘기한 거일 거야 아마. 난 회의실을 못 써서 뭐야? 아침 많은데 혹시 돈 더 받아요? 네, 한 줄로 써주시면 됩니다. 한 줄로 써세요. 순서대로? 집 많은데 괜찮아요? 침대 집 많은데 주세요. 아, 착순 수속하네요. 내가 드디어 여행 가다니. 우와 대박이다. 들어갔는데 안 오셨으면 입장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야 이 컨셉? 서툴렀던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선배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배님들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선배님들의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17계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죠. 너무 똑같은데 이 귀. 귀 잘 봐. 얘 살쪄서는. 대학교 공식 재학생 홍보대사 17기 회장 박태수, 바탕 17기 부회장 윤다현입니다. 저희 17기 2년간의 활동 많은 응원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18기에 홀로서기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8기 파이팅! 안녕하세요. 바탕 17기 진빛 팀장 최윤석, 차장 양지입니다. 저희 2년 동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18기 파이팅! 안녕하세요. 바탕 17기 대외협력팀 팀장 장시혜, 차장 최선원입니다. 17기의 해단이 이루어 믿겨지지가 않지만 저희는 이제 18기에게 모든 걸 넘겨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을지대학교 한 명의 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18기 대사분들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17기 콘텐츠 디자인팀 팀장 최유정, 차장 소아란입니다. 2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희를 좋은 시선으로 지켜봐주신 학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17기의 청춘과 애정이 담긴 바탕의 막을 내리며 앞으로 18기와 그리고 또 바탕을 이어갈 훗날 기수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열정과 헌신으로 쌓아온 바탕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 18기가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7기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17기의 해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기 해단 축하드리고.